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1구학번에 재학 중인 김아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알아보고, 저는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입학한 전형은 바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인데요. 이 전형 자체가 학교당 학교장 추천으로 두 명까지 쓸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신을 철저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내신과 비교과 활동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저것 많이 바쁘고 치이느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조금 막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저는 시험 기간에는 딱 시험 공부만 올인해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이 끝나고부터는 시험 끝났다고 막 노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하지 못했던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이나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거를 보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 등도 제가 여유 있을 때 미리미리 해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또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준비하고 노력했던 그런 경험들을 풀어내는 것이 훨씬 더 신빙성 있고 더잘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좋아하는 것도 참 많고 관심 있는 분야도 참 많아서 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보면 구체적인 장래희망도 1, 2, 3학년 때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활기록부에 뭐 일관되게 뭐 써야 한다라고 주위에서 말을 많이 들어서 바뀌면 많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꿈을 왜 바꿨는지에 대한 그런 계기나 전환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이나 체험, 그리고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꿈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꿈은 국가 브랜드 마케터였는데, 그 저는 이와 관련해서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경복궁과 광화문에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간 그런 우리나라에 대한 영어 홍보물을 외국인 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또 관광 투어도 해드리고 사진도 같이 찍어 드리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활동을 학교에 와서는 보고서로 작성하고 이에 관해서 담당 선생님께 제출해서 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기획한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또제 꿈과 관련해서 제가 이러한 활동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부각시키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그런 꿈을 자기소개서에도 스토리로 풀어 쓸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꿈과 관련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뭘 느꼈는지에 대해서 쓰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말로만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후에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생기부나 이런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활동을 해보면서 이 직업이 나한테 맞는 것인가, 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2학년 2학기 때부터 학생회장으로 일하면서 1년간 총 12개의 학생회 사업을 진행하는 등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공정무역 착한 커피 코코아 판매 캠페인입니다. 저는 경제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EBS 경제 지식 채널을 꼭 챙겨보긴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커피 재배 농가들이 자신의 노동력에 비해 정말 적은 소득을 얻는 부조리한 시장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그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위치에서 어떤 걸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학생회 친구들과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3일간 공정무역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정무역 커피 원두를 사다가 직접 커피 머신으로 내려서 교내 친구들과 선생님께 판매하였는데, 그리고 공정무역 홍보 팜플렛도 만들고 해서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지식 채널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제가 어떤 걸할수 있을지 고민해서 스스로 기획해서 진행했던 것이 정말 좋은 스토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활동을 딱 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여기서 나아가서 또 어떤 것을 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회 일은 자율활동에 들어가야 되지만, 저는 또 학급 반장도 같이 겸임했기 때문에 자율활동에 글자수 부족으로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저처럼 글자수 부족으로 한다면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맨 마지막에 있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교과 활동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학교 생활하다가 궁금하거나 호기심이 드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화적으로 공부하고 조사하고 또 친구들과 토론하고 어떤 소논문을 쓰는 과정 속에서 그 분야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이해와 그런 호기심 충족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결과물들은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그런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 수업을 듣다가 또 재미있어 보일 만한 부분은 제가 스스로 찾아서 PPT나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기도 했는데 세계지리 시간에 그런 세계 도시의 국가 브랜드화에 대한 수업을 듣는 적이 있었습니다. 전 이때 이 부분에 흥미가 생겨서 실제로 미국 맥도날드의 글로컬 전략과 이런 세계 도시의 글로컬 마케팅 이 주제로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법과 작문이나 영어, 사회문화 등 다른 과목에서도 자신의 그러한 관심사를 보고서나 PPT로 작성하여서 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필고사에서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다른 보고서나 탐구활동 등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이나 등급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평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자신의 꿈을 정한 다음에 학교생활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것을 충실하게 하고 주어진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그런 알찬 이야기와 스토리를 만들어서 꼭 원하시는 대학교 학과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표달성 장학생 15기 김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